안녕하세요. 선생님 트럭 대표 최준입니다. 이 차량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거 특장업체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에 원래 장비관에 쓰던 오토미션에 진출하고 들어옵니다. 지금 뒤에 보시면 아예 보색을 마쳤고요. 딱 상품화를 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 차량은 2010년식에 250마력이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션이 오토미션입니다. 이렇게 예, 오토미션이고요. 올라온 김에 보여드릴게요. 실주행거리는 보이시나요? 56만 751km입니다. 그래서 혹시 오토미션이면 장비 운반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차량은 기존에도 봉투 싣던 차량이었습니다. 엔진 소리는 양호하고요. 지금 엔진을 키운 상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떠세요? 통통 튀기는 거 없이 양호한 상태죠? 타이어 상태 이렇고요. 앞타이어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네요. 그리고 갈비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뒤쪽, 이 중간 쪽에는 특별히 갈비대 보강된 부분은 없어요. 그렇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장비 실는 부분에 하나, 둘, 그 다음에 셋, 총 세 개를 넣어놨습니다. 네, 접점 바닥은 당연히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. 2010년식의 오토미션 장축하고 들어있습니다. 혹시 오토미션에 이 차량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보이는 우측 상단에 한샘 트럭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